원주의 한 외곽 도로에서 최근 열흘 사이에 세 건의 사고로 세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이 해당 구간에서 야간 과속 단속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저녁 8시를 막 넘긴 시각, 경찰이 과속 단속에 나섰습니다. 300m 앞에 단속 사실을 고지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달리는 차량도 있습니다. 규정 속도인 시속 60km를 한참 넘어선 차량들이 많아지고 단속 건수도 쌓여갑니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2차로를 대상으로 했지만 단속을 시작한 지 1시간이 못 돼 4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시 외곽으로 향하는 이 도로에서 최근 사고가 빈번해 경찰이 단속에 나선 겁니다. 지난달 26일 새벽에는 이곳을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변 화단과 전신줄을 들이받아 두 명이 숨졌고, 이에 앞서 23일에도 오토바이와 트럭이 충돌해 한 명이 숨지는 등 불과 열흘 사이에 세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시내 중심가부터 신호가 연동돼 있어 운전자들이 쉼없이 내달리는 데다 길이 어두워 제한속도 표지판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잘 모르지 않을까. 뭔가 길도 어둡고 가로등도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잘 안 보이게 돼 있어가지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최근 생긴 교차로의 진입로가 짧아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이 나오는 등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원주시와 경찰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단기적으로 우선에서는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과속 단속 장비 설치가 시급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 주변 환경을 밝게 해주는 가로등의 연속 조명 설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교차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철거했던 중앙 분리대를 다시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